토크 캠방이지? 오케이. 아, 되게 오랜만에 낮에 방송 켠다. 커피는 파리바게뜨 거. 콩다방이 없어졌어. 지금 저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센트럴시티, 그 호남선 터미널이죠? 지금 여기 와 있고요. 할머니 제사 때문에 사람도 안 보이게 하려고. 네, 지금 이제 이따가 여기서 탈 거예요. 여기서 여기 보면 여수 순천 김제 강진 남원을 욕하면서 타. 여수 순천 지금 나가지 뭐. 안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쫙 뺏어 탈게요. 자, 그거 타요. 그 프리미엄 우등. 그 프리미엄 차 한번 좀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 미리. 지금 6칸으로 차가 들어온 거고요. 여기 자세히 보면, 아, 여기 역광이 안 보이는구나. 여기 센트럴시티라고 도착하는 칸이 하나 있고요. 지금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차는 순천 가는 거예요. 근데 여수에 BJ 있나? 제가 아는 BJ들 중에는 여수 사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, 그 순천 출신 BJ가 몇 분 있죠? 그 최군님하고 동빠님이 그 순천 출신이던가? 일단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최군님하고 동빠님이 순천 출신. 그 여수 순천 라인 있잖아요. 여수 순천 그 10월 19일 그 사건. 원래 그 제주 4.3 사건하고 그 연결돼 있죠? 자, 표는 사실 이거 어플로 끊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태그하면 되기는 해요. 근데 굳이 폰으로 다시 재출력했어. 폰으로 끊어가지고 그냥 폰으로 태그하면 되거든요. 요즘은 요즘은 버스 탈 때 옛날엔 그 뭐냐 직원이 타가지고 막 표 잘랐잖아요. 잘라서 그 회수하는 거 갖고 갔잖아.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승차 단말기가 있어요. 단말기에다가 QR코드 갖다 대. QR코드 갖다 대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도 태그할 수 있거든요. 이제 어플로 예약하니까 그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프리미엄 그 우등 안에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종이로 재출력을 했어요. 네,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시고. 자, 오늘 제가 오늘 낮버스를 타고 여수를 갔다가 이따가 막차로 서울에 올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서울 도착하면 아마 내일 첫 차? 네, 내일 첫 차 타고 집에 갈 거라서. 그래서 오늘 밤에는, 아, 준이님 어서오세요.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제가 집에서 방송을 못 하겠죠.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폰으로 방송 켤게요. 오늘은 그 제사 중에는 당연히 방송 못 켜고 지금 그 가기 전에 한번 그 타고 있고, 중간에 제가 심심하면 만약에 버스에서 방송을 켤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된다 싶으면 켤게요. 그 프리미엄 우등이어가지고 이거 여기 프리라고 써져 있죠. 그 장거리 노선이라서 반 이상이 프리미엄이야. 그 프리미엄 타면 그 뭐냐 개인 칸막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커튼을 칠 수 있어.
혼자서 커튼 치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용히 CCTV 켜놓으면 방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, 그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데 그의 용량이, 핸드폰이 근데 급속 충전은 안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게 갤럭시 S7이라 급속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 멋있어 학교님 어서오세요. 그래서 그 오늘 이 센트럴시티에서 12시 출발을 해가지고, 근데 이따가 서울 오는 차가 자정 출발이에요. 이따 서울 오는 차는 여수에서 막차예요. 막차로 와가지고 그 아마 서울 도착하면 아마 집에까지 첫 차로 집에 갈 것 같아요. 보여줄까요? 이 차 타고 가요. 프리미엄 골드. 이거 타고 가는 거라서 이따가 한번 내부 구조 쫙 보여줄게요. 자, 문 열렸다. 찍고 타면 되겠다. 찍고 타면 되겠고요. 자,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 단말기에, 단말기 꺼버렸나? 여기 일단은, 아 이게 무선 충전기구나. 그러면 유선 충전은 안 되네. 이런 차 안에서 못 켜겠다. 아야, 유선 있구나. 잠깐만, 여기 이렇게 있는데 노트북 충전 금지. 노트북 충전 금지. 그래서 여기 보면요, 요 뒤에 막 여기 독서, 여기 막 등도 있고 독서등 같아. 그리고 여기 커튼이 있어요. 여기 커튼이 있어가지고 개인별 커튼이에요. 근데 여기 여기 블라인드 있다. 블라인드 내릴 수 있고, 테이블 위에 무거운지 모르지 마세요. 여기 테이블을 펼 수 있어. 테이블 펴가지고 어차피 여기 있다가 중간에 잠깐 심심하면 노트북 올려서 하면 될 것 같고. 자, 그러면 이어폰 꽂을 수 있고, 한번 모니터도 켜봐야 되는데. 와, 보여줄까요? 의자 시트 한번 조절이 좀 약간, 헐, 지금 시동 꺼놔서 뭘 할 수가 없어. 시동 꺼놔서 뭘 할 수가 없네. 폰이야 뭐. 아, 그럼 여기다가 삼각대 올리고 하면 되겠네, 나중에. 일단은 세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거를 꽂아서 심심하니까 좀 그 한 삼각대 올려놓고 좀 꽂고 가지 뭐. 아직 지금 충전은 안 돼 있고. 아 근데 삼각대 이렇게 큰 거밖에 없는데 나. 그냥 지금은 어차피 그 눈 부셔가지고. 근데 켤까요? 뭐 방송 장비가 다 있는데.
한참 아니 프리미엄 처음 타봐가지고 프리미엄 생기고 나선 처음 타본 거예요. 장거리 노선이라 다 이게 있어. 이거 한번 한번 이거를 만일을 대비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 불안하면 안 할 거고 일단은 한번 여기다 올려놓고 삼각대가 좀 불안한데 옮겨야지. 이러면 되긴 하겠구나. 유수관은 찹니까? 예. 주지. 좀만 이따 찍으세요. 가서 앉아계세요. 예. 시동 껐구나. 태블릿은 못할 것 같고. 근데 이게 프리미엄 커다. 시동을 꺼놓으니까 지금 이거 의자 조절이 안 돼. 한 이렇게 가려버리면 나만 나오는 독립 공간이 확보가 된다. 이렇게 뭐 블라인드 내릴 수 있고 한 이 정도만? 이렇게 있고요. 시동 좀 빨리 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충전이 안 되는데 아직 안 찍어져요? 안 찍어져요? 아 안 돼요? 평평을 안 여기 시작해. 이거야 프리미엄. 어플로 끊었는데 그 결제한 카드 있으면 제출력 할 수 있어요. 어이씨 사람이 이렇게 나버리네. 여수까지 4만원이요. 그리고 오는 것도 사는데 오는 거는 44,000원. 심야는 할증 있잖아. 이따가 슈크림빵하고 바닐라 라떼. 네, 왕복 한 번에. 승차권. 뭐죠? 3번 좌석입니다. 네, 이거 QR코드를 찍어서 돌려줘요, 요즘은. 4번 좌석입니다. 4번 좌석입니다. 28번 좌석입니다. 방광이 커서 괜찮은 건 아니고 찍어드릴게요. 아니요 여러분 12번 좌석입니다. 장거리 노선이라 휴게소 가요. 휴게소 갈 수 있어. 그 여수 가는 노선은 그 중간에 그 탄천휴게소에서 쉬어요. 휴게소 갈 수 있어. 뭐 그런 거 찍기가 없어요. 요즘
요즘 평상시 고속버스 다 한 번만 갈 텐데, 휴게소? 요즘 다 한 번만 가요. 6번 좌석입니다. 근데 여기 뒤쪽에는 올리는 게 없네. 어쨌든 티켓팅을 했으니까 집어넣어야지. 와이파이는 모르겠어요. 어차피 데이터 리필했는데 뭐. 데이터 리필했고, 그 데이터 퍼펙트라서 2000K로 방송하면 거의 무제한 쓸 수 있어요. 2000K는 무제한급으로 쓸 수 있고, 옆자리로만 사라졌어요? 잠깐만, 저 한번 가려줄게. 21번 좌석입니다. 뭐가 안타까워? 아,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안 보이는구나. 여기 커튼을 가려버리니까. 13번 좌석입니다. 일단 사람이 앉으면 상관이 없는데, 근데 이러면 또 어두워요. 이렇게 가면 또 어둡다? 아, 그 정도는 괜찮다고요? 근데 이러면 역광이고, 이게 사실 좀 안정적인 한데, 일단 출발하면 돌릴게요. 일단 출발하면 돌릴게요. 역광? 내리면 돼. 아, 근데 이래 똑같구나, 그냥. 조금 이따가 돌릴게요. 출발할 때쯤에 사람들 자리에 앉으면. 아, 이거 가방을 좀 어떻게 좀 위치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 좀 시사님 물 좀 게임기요? 노트북은 있는데. 하지만 뭐 좀 제가 뭐 여수까지 뭐요? 제가 뭐 여수까지 뭐 4시간 내내 뭐 방송을 할 것도 아니긴 한데, 보통 한 4시간 반 걸린대요. 핫스팟? 글쎄요, 그대로 그 CCTV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CCTV를 아예 그냥 쭉 켜놓을까? 그 태블릿 와이파이를 여기 핫스팟에 연결을 할 수는 있는데, 근데 그러면 이게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져요. 음악 세게 틀면 내가 유튜브에서 돈을 못 벌어. 네, 어저께 머리 했어요. 그저께 머리 했어, 그저께. 벨트요? 출발할 때 매아주 쓸 수 있어요. 지금 아직 그 가방 배치를 좀 가방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. 머리가 끈 게 왜 그러냐,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사실 머리 대충 감았어. 매는 줄.
될지 모르니까 대충 감았다니까. 감긴 감았어요. 오, 이 시동을 거니까 영 흔들려. 저분 빨리 앉아야지 뭘. 하면은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하지. 이어폰 필요하신 분 말씀 하세요. 완전 비대만 있는데. 이어폰? 있는데? 예, 해드릴게요. 영화 상영하냐고? 식수 필요하세요? 아니요, 있어요, 커피. 식수 필요하신 분요? 물도 주네? 식수 필요하신 분요? 와. 왜 식수 드릴까요? 피자 한 판? 그건 솔직히 무리다. 아니, 여러분. 아니. 그 KTX는 중간에 쓰레기통이라도 있지 버스는 휴게소 갈 때까지 없잖아. 근데 응? 냄새 쫙쫙 풍기면서 타는 건 아니지. 그래서 그냥 조용히 빵 산 거예요. 이따가 휴게소에서 끊어 주세요. 네, 저거 받으시고 휴게소. 아, 물 또 주는구나. 냉장고에 있으니까요. 예. 잠깐만.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제 돼요, 이제. 이거요? 핸드폰 그 연결된 거. 잠깐만. 오, 이거 틀어졌다? 폰 미러링이 되네. 고로 충전을 시작했어요. 아, 근데 이거 폰 미러링 하면 나 이거 그 이거 폰 미러링 하면 나 그거 나오는데 방송하면 안전 디레고 앉아주세요. 그냥 이거 틀어줄게요. 심심하니까 이거나 봐야지. 왜 리방 됐어? 그 폰 미러링이라던가? 감사합니다. 예. 원래 폰이 화질이 더 좋은데 지금 방송 켜고 있어서 태블릿을 찍는 거예요. 인증샷 찍어줘야지 제맛이지. 어이씨. 아, 이 태블릿은 셀카는 4대3밖에 안 된다. 그 무선 충전도 돼요, 폰은. 근데 이제 출발하면 다 사람들 자리에 앉으니까. 에휴. 한번 갈 때까지 한번 방송 켜볼까? 충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.
고속 충전은 아니다. 혹시 몰라서 바이크로. 방제를 살짝 바꿀게요. 차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전 구간은 못 탈 수도 있어요. 지금 나 삼각대 잡고 있다. 의자 시트 조절해야지. 자, 다리를 올리고 다리는 최대한 흔들고 그리고 여기 시트 앞이 최대네. 그러면 우와, 이거 목 높이 조절해. 목 높이 조절해야 된다. 나한테 딱 좋은데. 이거 목 높이 조절해야 되는 거? 재미 붙였어 지금. 이게 딱 좋네. 근데 이거 충전은 안 된다. 그 방송 중에는 급속 충전이 아니라 충전이 안 돼. 그래서 이것만 먹고 끌게요. 이것만 먹고 꺼야 되겠다.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먹방. 쓰레기는 이따가 휴게소에서 때리면 버리는 걸로 하고. 역시 노면이 안 좋으면 깨갱이다. 안내방송. 안내방송 있어요. 심심할 때 우는 정보. 이거 틀면 되고요. 먹방.
이거 충전 꽂고는 방송 안 되겠다. 휴대폰 미러링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뭐 이러고 갈 수 있다는 거,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보여주려고. 막힌다. 막히는구나. 이게 뭔가 안정적으로 거치를 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 충전팩으로 바꿀까? 그거는 내가 선이 짧아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. 한 그 그냥 서울유공급소까지만 방송할게요. 서울유공급소 먹방은 끝났고요. 이거는 이따가 휴게소 가면 버릴 걸로. 자, 그렇구요. 일단은 이제 너무 흔들린다. 그렇구요.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차가 이렇게 흔들려요. 그래서 그 떠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서울 빠져나갈 때까지는 조금 탈게요. 내일까지만 방송 켜고 이따가 이따 여수에서 잠깐 야외 방송 켤게요. 그럼 되겠지? 그러면 이따 여수에서 그 방송 켤게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따 여수 가서 켤게요. 조명이 왜 이리 뻘게? 조명이 참 지금 요 최대한 이 밖에를 지금 시간에 이렇게 밖에 비추는 수밖에 없겠네. 아유 되게 좀 파란만장하게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어요. 길게는 안 할 거고 한 조금 오라 떨어질 때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끄고 핸드폰 충전 들어갈 거예요. 아 졸려.
이제 좀 잠여볼려고 가끔 이렇게 가로등 지나가는 거. 어? 지금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. 한국지를 이제 다시 보여주네. 원래 정상적이면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. 정상적이면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그 좌회전해서 여천 롯데마트 길로 해서 가요. 너무 눈부시다.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잠깐 켰다가 그리고 좀 자러 갈게요. 그냥 어차피 4시간 풀로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하고 여기서 그 여수를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저기 여천 롯데마트를 가요. 이제 그 길을 통과를 해서 게이트로를 통과해서 그 쭉 올라가요. 게이트로를 지금 시간은 여기 있는 거 안 보이니까 그냥 차에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. 차에 이게 낫지. 이게 독서등이 있긴 있는데 독서등 켜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차피 안 보여. 그래서 그렇다고 CCTV야 생각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갈게요. 자, 어차피 그 오늘은 제가 밤에 방송 못하니까 집에 가면 방송을 못하고 그냥 아마 잘 것 같은데 가서 뭐 한숨 쉬고 일단 뭐 그렇게 갈 것 같네요. 일단은 뭐 이번 그 할머니 제사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면 겁나게 많은 음식과 함께 그 멋이냐 그 큰엄마 용돈? 참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실 가족 행사 왔는데 참 이상하게 뭐 그런 용돈을 많이 챙겨. 교통정보가 미완향돼서 현재 실제도 특징함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는 등록을 해놓지 않았네요. 그래서 이게 아 이거 그 어차피 이런 거 화살표 이런 걸 어차피 안 되니까
그렇다고 저거를 이거 태블릿을요 그 스카이라이프 DMB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. 어디로 가지? 아, 여천에서 타는 게 없었나 보다, 이번 시간에는. 그냥 바로 좌수역로 타고 가네. 내가 아까 오후에 왔던 거하고는 길이 다른 길로 가네요. 아까 그 좌회전 안 타고 여천 올 때만 타려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좌수역으로 가버렸네. 여기 그냥 바로 엑스포대로고요. 맞네. 옛날 17번 국도네.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제 정상적인 17번 국도를 타게 되고요. 근데 아직 10분도 안 됐어. 나 방송 시간 좀 채우려고 했더니 한 지금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가고 있기 때문에. 셀카봉을 좀 더 올려가지고 차라리 그 다리 사이에 고정시켜놓고 그냥 이러고 갈게요. 그냥 이러고. 네, 현재 지나가고 있는 길은 고속도로 진점 마지막 주유소라고. 여수에 그 여수 그 덕양에 여기는 해상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스카이라이프 DMB를 전주까지 못 봐요. 전주까지 스카이라이프 DMB를 못 보는 이유를 내가 알려드릴게요. 자, 이제 여기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요. 여기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면, 자, 이제 덕양교차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이 옛날 길이고, 이제 이쪽에서 여기부터 아예 쭉 올라가서 한번 보여줄게요. 여기 다리를 이렇게 가요.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그 여수 국가산업단지거든요.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서 참 그 여기서부터 그냥 아예 그냥 고지대로 달려요. 그냥 여기서부터 쭉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 가로등이 좀 보이죠? 여기 그 국도 17호선이 그 덕양부터 순천나들목까지가 자동차 전용도로예요. 그래서
여기부터 꽤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. 자, 이게 여기 앞하고 뒤까지 사실 좀 커튼이 있으면 그 어떻게 그 플래시라도 좀 켜겠는데, 그 내가 여기서 불을 켜면 앞하고 뒤하고 그 다 이제 눈부셔서 그 잠을 못 자거든요. 여기부터 전주까지 쭉 터널이 있기 때문에 DMB 볼 수가 없어. 그 아시죠? DMB 터널에서는 그 화면 끊기는 거. 그래서 그 여기서 전주 갈 때까지는 DMB 못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쭉 그 고지대로 길을 달리거나 터널이거나. 참 이게 그래도 낮으면 여기 뭐라도 좀 뭐 보여주겠는데 밤이라서 뭐 없네. 현재 지금 앞줄들은 달리러 오고 있어요. 여기서 그 DMB 하면요 이렇게 화면이 끊겨요. 그래서 화면이 끊겨서 볼 수가 없어요. 이 터널이라서 정상적으로 DMB를 못 봐요. 그 더 서러운 거는 이게 여수부터 전주까지가 이렇게 쭉 터널이에요. 전주 갈 때까지 그냥 쭉 터널이 계속 나와가지고 답이 없어요. 우등만 타봤어요. 그 프리미엄 우등이 그 이제 장거리 노선들 위주로 있어요. 그리고 그 장거리가요 오히려 그 일반 고속이 편성이 별로 없어요. 진짜 여수에서 서울 가는 것도 하루에 두 번. 하루에 한 번, 두 번밖에 없어요. 다 비싼 거밖에 못 타. 그래서 참 이 그냥 DMB를 볼 수도 없고 모르겠어. 한 전주부터는 그래도 서울 갈 때까지 뭐 DMB라도 보겠지만 새벽 시간에 뭐 볼 게 있겠나? 자,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모바일 우측상단에. 여기가 그 공항 관제탑에 안 보이네. 여수공항 지난 것 같아. 원래 그 공항 관제탑이라도 좀 보이는데 그 감스트님의 그 관제탑 라우더 있죠. 이거 관제탑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. 관제탑 막 의자 돌리고 또 터널이야. 참 이게 앞뒤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니까 플래시를 켤 수가 없어요. 좀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릴게요. 어차피 뭐 방송 길게 켤 거 아니라서 한 그 방송은 한 그 방송은 순천 갈 때까지만 켤게요. 그 순천 갈 때까지만 방송 켜고 그 다음에 저도 좀 그 도착할 때까지 아마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그 강남 터미널 도착하면 4시여가지고
제가 오늘은 캠방을 못해요. 캠방을 못하고 그 이제 여기서 그냥 쭉 이런 길로 가야 돼. 이게 그 국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여수에서 전주까지는 길이 쭉 이래요. 그냥 그 산간 지역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좀 뭔가 좀 불이 반짝반짝하네. 아이고, 아우, 이제 아파. 뭔가 조명판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. 그, 여러분들 아시죠? 그, 시골길은 가로등 없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그래도 서울길이면 가로등이라도 있는데, 얘가 그 시골길이라, 뭐가 없어. 그 다음에 이렇게 터널 지나면 조금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정도. 다행히 터널 밑에서는 이게 DMB가 안 그 방송은 안 끊겨요. 그냥 방송 안 끊기고 그 터널이 좀 짧네 여기는. 이따가 그 구리에서 남원 넘어가는 그 5km짜리 천마터널 있는데 아이고 어깨축지가 뻐근하다. 아 그래도 아까 여수에서는 산업단지라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서울로 돌아가서 좀 나도 좀 쉬고 좀 그 할머니 제사라서 놀러 간 게 아니라서 이제 나도 좀 그 좀 피곤해요. 쉬지를 못했으니까. 그렇구요. 와 벌써 여기까지 왔나 보다. 그 여기 남순천 나들목 여기 고속도로 그 이제 만나는 데에요. 여기서 이 터널을 지나면 그 저기 목포에서 오는 남해고속도로를 만나요. 현재 시각 0시 22분 한 현재 방송시간 한 20분 됐는데 이따가 그 동순천 서광향 요금소까지만 방송을 할게요. 여기 이제 현재 순천을 통과하고 있고요. 순천 시내에요. 저기 순천 시내 외곽 순천 시내를 동쪽으로 통과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동순천 이제 여기서 저 앞에 가서 자, 가서 좌회전 한번 하고 그 우회전 한번 하면 그 순천 안주 고속도로를 들어가게 돼요. 아, 개 졸려. 와, 여러분 봐봐. 차가 없어. 이쪽에. 역시 이 시간에 순천은 사람이 없을만 해. 그, 아 졸려요? 그래서
어차피 방송을 제가 길게 못할 거라서 이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따가 그 뭐냐 이따가 고속도로 요금소까지만 방송을 할게요. 고속도로 요금소까지만 방송을 해서 그나마 여기가 불빛이 좀 있어요. 순천 시내라서. 자,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고 있어요. 아, 기사 아저씨가 히터 틀었나 봐. 덥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커피를 하나 마셔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커피를 뽑아서 빨대를 뽑아서 마셔보도록 할게요. 그 편의점에서 파는 그 변다방 라떼 큰 거예요. 친척 누나가 큰 걸로 사줬어. 왜 안 들어가냐? 됐다. 하이. 왜 빨대가 삽입이 안 되니? 삽입 좀 해봐. 됐다. 들어갔다. 빨대 그 먹방 오 드디어 우회전 고속도로 들어가고 있어. 여기가 이제 바로 고속도로 동순천 나들목이에요. 잠깐 보여줄게요. 여기 가서 얘가 이제 고속도로 요금소.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니까요, 그 이제 요금소에서 저는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은 저녁에 판교를 가요. 그래서 네,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즐거운 밤 보내고. 다음 방송에서 봐요.